미국식 교육국이 오는 9월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공립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비상 핫라인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광복절 70주년이었던 어제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한인 커뮤니티와 주류 사회가 함께 모여 태극기 개양 및 경축식을 거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빠르면 5월 10월 중순부터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보청기 제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한인들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퀸 플러싱 인근에 카지노 설립이 추진되고 있어 설립 가능성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오는 9월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공립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국은 이 앱을 통해 각 학교의 교장과 학부모 간 비상 핫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며 교내 안전요원 인력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 교육국의 공립교 안전규정 강화책은 지난 4월 브루클린 36번가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총기 난사로 시민 29명이 부상당한 사건 이후 인근 학교들이 일시 폐쇄되고 올봄 텍사스주 유발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과 교사 2명이 사망하면서 학교에 대한 안전책 강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도입할 예정인 애플리케이션은 교육국과 각 학교의 교장 그리고 학부모들 간 비상 핫라인을 구축해 범죄 피해 예방이나 악천후 등 비상 상황에서 실시간 비상 알림과 빠르고 원활한 정보 전달 및 소통 등 내부 운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은 이와 함께 학교 측으로부터 정문을 잠글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들에게는 건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곧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며 학교와 가족이 이에 대해 가장 먼저 알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지역 비영리단체에 폭력 예방 자원 봉사자를 위한 연방지원금 900만 달러도 지원합니다. 또 올 가을 학기에 2급 학교 안전요원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또 다른 250명의 안전요원들은 17주 과정 훈련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뉴욕시 공립교 안전요원협회 팀스터스 로컬 237의 회장 그레그 플로이드는 이 수치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현재 2,000명 이상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추정했습니다. 또 지난 학기가 끝난 후 약 175명의 안전요원들이 근무를 중단했다며 지난 학년도에만 수천 개의 무기가 공립학교에서 회수됐고 이젠 개학일이 얼마 남지 않아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가을학기 개학을 앞두고 뉴욕시 교육국은 지난해 학교 관련 코로나19 방역 지침의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게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학생들에게 무작위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대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경우 집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테스트 키트를 각 가정에 보내게 됩니다. 또 학생들은 일일 건강검진 양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마스크는 필수는 아니지만 감염이나 노출이 확인된 경우 강력히 권장됩니다. 다만 증상이 나타나거나 양성 판정 후 6일에서 10일 사이에 등교할 경우 학교 보건실에 들어갈 경우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공립학교 건물에 들어가는 모든 성인은 백신 접종이 요구됩니다. 즉, 교사와 교직원들의 경우 백신 접종이 의무사항이며 다른 성인의 경우 최소한 1회 백신 접종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광복절 기념 행사가 뉴욕 뉴저지 지역에서 개최됐습니다. 버긴 카운티 정부와 뉴저지 한인회 포함 여러 한인 단체들은 정부 청사에서 태극기 개양식을 거행했고 뉴욕 한인회는 퀸스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경축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버겐 카운티 정부에서 특별 주최하고 뉴저지 한인회를 포함 약 7여 개의 한인단체가 공동 개최한 광복절 77주년 태극기 개양식에는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 등 타운 고위 인사들을 비롯해 뉴저지 한인회,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 뉴저지 여성사회봉사센터, 뉴저지 베트남 참전 유공 전후회, 뉴저지 한인상록회, 한인동포회관, 뉴욕 한인봉사센터, 한인법집행위원회, 뉴저지 한인회 차세대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행사는 이창원 뉴저지 한인회장의 환영사와 제임스 테데스코 버겐 카운티장의 기념사, 선언문 낭독 및 전달, 자리한 주요 인사들의 축사순으로 진행됐습니다. Since then, the United States, and Bergen County in particular, has been proud to extend the hand of friendship to the Korean people. We are bound by a common belief in the values of democracy and freedom, and that it is in the same spirit that we gather here tonight to celebrate together as one at Bergen County Plaza. In that note, I also want to thank all the younger generations who come here today. We have a tremendous amount of younger generations, high school, middle school. Truly warms my heart. We can teach them and instill in their minds what it takes to get independence, what it takes for freedom, and what it means to be truly inclusive. 77주년 광복절 기념 공로상 수여식에서는 재미경 AWCA 사무총장이 우수 사회봉사상을 수상했으며 더한복이 우수 문화기여상을, 펠팍 영재유치원이 우수 교육자상을, 시루 케이터링이 우수 비즈니스상을, 한인의료진협회가 우수 의료서비스상을 수상했습니다. 이후 크게 울려 퍼진 애국가 재창에 맞춰 버겐 카운티 정부청사에 태극기가 개양됐습니다. 뉴욕에서는 퀸즈 플러싱 리셉션 하우스에서 뉴욕 한인회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이 개최됐습니다. 한인 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그레이스 맥 미 연방하원의원,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 존 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토비앤 스타비스키 뉴욕주 상원의원, 에드워드 브론스틴 뉴욕주 하원의원, 닐리 로직 뉴욕주 하원의원, 멜린다 캐츠 퀸즈 검사장, 살 스칼라토 뉴욕주 한국전 참전 용사회장, 케빈 리빙스턴, 백수츠 회장 등 뉴욕 정치인들과 단체장들이 함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독립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고 대한민국 광복회 뉴욕지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유진희 회장의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캐시오컬 뉴욕주지사와 토마스 디나폴릭 뉴욕주 감사원장은 뉴욕 한인회에 선언문을 전달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르면 올 10월 중순부터 미 전역에서는 병원의 처방전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일부 보청기 제품 구매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식품의약국 FDA는 이번 조치로 3천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홍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오늘 보청기 가운데 병원 처방이나 특별한 검사 없이 구매가 가능한 항목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품은 경증에서 중증의 청력 손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고도 난청용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규정은 이전에 건강검진이나 처방전 및 기타 의사소견서 등이 필요했던 관료적 형식을 없앤 것으로 빠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전망이며 이로 인해 미 전역의 모든 약국과 상점에서 약 $2,000 상당의 보청기를 창구에서 직접 구매 또는 온라인을 통해 구입할 수 있게 됩니다. FDA는 이번 조치로 3천만 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이들 가운데 20% 정도만 현재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보청기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모두 $5,000 이상이 들어가는데 보험 보상은 제약돼 있는 등 높은 비용이 구매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로 미국 가정이 한 쌍의 보청기를 구매하는데 $3,000가량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 국민이 건강과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뉴욕주가 뉴욕시 등 주 남부 지역에 세 곳의 카지노 신설을 계획 중인데요. 이 가운데 미 프로야구 MLB 뉴욕 매츠 구단 주인 스티브 코언이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카지노의 부지가 시티필드 인근 퀸즈 윌릿 포인트인 것으로 전해져 설립 가능성 여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최대 3개의 카지노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인데 이 중 최소 2개가 뉴욕시에 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뉴욕포스트는 뉴욕시 내 카지노 설립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월레츠 포인트, 허드슨 야드, 타임스퀘어, 코니 아일랜드 등 4곳을 뽑았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 인근인 월레츠 포인트는 MTA 7번 전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등이 연결돼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주요 고속도로와 바로 연결되는 교통 요충지인 점이 카지노 설립에 유력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 밀집도가 높은 플러싱과 불과 2마일 내외에 있다는 점, 카지노를 좋아하는 중국인들이 플러싱에 밀집해 있다는 점도 셀링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티브 코헨 미 프로야구 뉴욕 매츠 구단주가 매츠 홈구장인 시티필드 인근의 퀸즈 월레츠 포인트에 카지노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카지노 설립에는 6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문위원회의 승인, 설립 지역이 주정부 소유지가 아닐 경우 시의회의 토지 이용 검토 등 수많은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어제 지역 매체 더 시티는 코헨 주단주가 추진 중인 카지노 설립 계획이 시티필드 구장 주차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주차장 부지는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의 일부로 뉴욕시 공원 레크레이션국 소유의 공용 부지입니다. 공공 부지에 대한 사적 개발을 금지하는 주법 공공신뢰 원칙을 위반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거주지 인근에 카지노가 설립되면 일자리 창출과 관광산업 증대로 경제 효과는 볼 수 있으나 급증할 여행객들로 인한 소음과 쓰레기는 물론 각종 범죄 증가 우려와 교육 환경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인이 밀집 거주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퀸즈 플러싱 인근에 카지노 설립이 지역개발 진흥으로 연결되지 못할 경우 해당 지역사회가 오히려 퇴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며 또 그 영향이 고스란히 한인 커뮤니티에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 10일 맨해튼 포트 어소리티 버스터미널에 텍사스에서 출발한 망명 신청자들을 태운 버스 3대가 뉴욕에 추가로 도착하면서 뉴욕시에서 국경 문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날 도착한 이들은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에서 온 20에서 30대 남성들이 대부분으로 약 80에서 1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최근 뉴욕시에 도착한 약 4,000명의 망명 신청자들 중 일부입니다. 망명 신청자들은 포트 어소리티 버스터미널 외에도 미드타운 교차로 여기저기서 내려졌습니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은 언제나처럼 망명 신청자들을 환영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들을 돕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지만 시전형 노숙자 쉘터 등 보호 시스템에 큰 부담이 가중되면서 주로 남쪽 국경 근방에서 빚어졌던 불법 이주자 문제가 뉴욕으로 옮겨온 모양새입니다. 마누엘 카스트로 시장실사나 이민국 국장은 얼마나 더 많은 버스가 올지 몇 명이 오고 그들의 상태가 어떨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스탠포드 대학 화장실에서 성폭행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공공안전부는 성폭행 피해 여성이 지난 9일 오후 5시경 스탠포드 대학 윌버홀 근처 주차장에서 한 흑인 남성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인근 화장실로 끌려가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에 따르면 익명의 피해자는 이전에도 캠퍼스 내에서 해당 가해자를 본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 내 성폭행 피해는 스탠포드 대학을 비롯한 미 전역 대학들에서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 대학협회의 2019 캠퍼스 분위기 조사에 따르면 미국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여성 4명 중 1명 이상이 학교에 입학한 이후 합의되지 않은 성적 접촉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여학생들은 알코올이나 마약 등에 취해 있거나 수면 중인 상태에서 무력으로 성폭행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30년 뒤 미국 대다수 지역에서 체감온도 섭씨 50도를 넘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의 비영리단체 퍼스트 스트리트 파운데이션의 연구진은 2053년에는 텍사스주 북부와 루이지애나주에서 미주리주, 아이오와주를 거쳐 윈스콘신주 국경까지 열지수가 섭씨 51도를 넘어가는 극열 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미국 면적 4분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미 전국 인구 약 3억 3천만 명 중 1억 760만 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열지수는 미국 기상청이 기온과 습도에 따라 사람이 실제로 느끼는 더위를 지수화한 체감 온도입니다. 기상청은 이를 4단계로 분류하는데
열지수 51도 이상은 가장 높은 단계인 극도의 위험에 속합니다. 더위가 지속하는 기간도 악화될 전망입니다.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현재 1년에 7일 지속되는 39도가량의 더위가 2053년에는 34일 동안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영국이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오미크론 변이에도 대응하도록 개발한 2가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 제품 규제청은 어제 성명을 내고 성인용으로 만든 모더나의 2가 백신이 안전, 품질, 효과 측면에서 기준에 부합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가 백신은 두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에 사용할 수 있는 백신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